우천수년으로 하루 더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10차전 경기. 어제 예정됐던 강윤구를 대신해 구창모가 차우찬과 좌완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구창모는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4승 6패, 평균 자책점 4.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4번의 승리 중 3승을 6월에 거두며 시즌 초반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29일 마산 넥센전에서는 1회 만루 위기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승부를 펼쳤지만 3회 우천 5게임 선언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는 잠실에서 두 차례 선발 등판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5.87을 기록했습니다. 첫 맞대결 결과는 2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맞대결이었던 6월 2일 경기에서는 5와 3분의 2이닝을 6개의 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내며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창모가 안방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오늘 등판을 더욱 기대케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LG 타선이 왼손 투수를 잘 공략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LG 선발 차오찬은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6승 5패, 평균 자책점 3.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면서도 승운이 따르지 않았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6월 2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6과 3분의 2이닝 3실점했지만 불펜진이 동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차우찬은 우리와의 지난 3차례 맞대결에서도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매경기 후투에도 승리 없이 2패에 머물렀는데요. 최근 맞대결이었던 6월 3일 잠실 경기에서도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했지만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타선에서는 나성범, 지덕훈, 권희동이 3번의 맞대결에서 차우찬을 잘 공략해왔습니다. LG 불펜진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6월 들어 피안타율과 피장타율,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크게 치솟았는데요. 뒷문이 헐거워지면서 LG는 6월 들어 7차례나 역전패를 허용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비 속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재충전을 마친 만큼 보다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지난주의 나쁜 흐름을 끊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10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